네, 매연 비슷해. 신규 신화 바레스 장거? 띵? 야, 그래도 이스보단 좋네? 어, 예전에 있던 리베르토, 리베르토를 상향시키면서. 오, 바레스 장검 좋네? 일단 1소 신화번호 좋네. 유리아 바레스 이거가 아스웰 장검? 그리고 이상하게 그 갑자기 리베르토 데미지를 떡상시키더라고. 기존 리베르토 데미지 비슷한 무리를 아스웰 장검 84 공격속 1위. 어, 야, 샤멜 이거보다 높네. 좋네. 가격 근데 얼마나 되려나? 셀레스 장검 공속. 기존 이게 리베르터네. 셀레스 장검이 이소시나 또 제작이 되고. 저 이소시나 지금 방금 새로 나오는 이소시나를 통해가지고 세 개 모이면 이제 리베르터로 제작되고요. 이제 그냥 장비 신화를 신면 신화에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느낌? 로 가는 것 같아요. 응? 잠깐만. 내가 저거 봤나? 분명히 장비 공방 13인가? 그루닐 제작한다는 게 떴었는데 아닌가? 그루닐 아직 추가가 안 됐나 보네. 오리그. 아, 특수 제작이구나. 리베르토 버전 갑옷. 아, 그루닌 제레스네. 그루닌 제작되니까. 와, 씨, 제작재료가 근데 씨. 아이씨, 졸라 너무하네. 창조의 숲길 두 간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야, 창조의 숲길 두 간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에이, 돈이 없잖아, 이거. 어, 팔린 거 없나? 야, 이씨, 창조의 숨결. 저거 5,800개 언제 모아? 아, 오류에요? 아, 그래. 창조의 숨결 누가 하면 저거 솔직히, 씨. 와, 이거 오류구나. 바레스, 그죠? 그니까 총 있잖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있잖아. 그 잡신한 무기 9개로 최대 그 리벨까지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제 그 신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샤카트 돌리다 나오는 이제 그 잡신화 처리법이 한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 꾸준히 한번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번 패치는 확실히. 예, 그루닐 갑옷 당장은 떨어지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차피 재료 만약에 이게 지금 버그라면 창조가 버그라면 마르게 산물 400개 해서 무기 같은 900개인가 800개인데 800개 500개 이 정도면 충분히 제작 가능하거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잡신할게라긴 하지만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보스템 바로 이 밑에 무기인데 너무 쉽게 만들면 그렇잖아. 대충 두 달?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하나씩 만들 수 있을 거야.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자동 산행되는 게임에서 그 확률이 너무 높아버리면 게임이 현차 타임이 너무 빨리 오거든. 알제리안 제접해요? 없대요. 예, 숨결이도 가지 않는데요. 신발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이것도 샤카트에서 뜨는 거니까. 물론 그끄리 같이 뭐 뜨는 건 아니니까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같은 소가금 러들은 입장에서는 이거 환영할 만한 패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총 이제 리베르토로 기존에 있던 리베르토로 제작하려면 어차피 우리 같은 소가금 러들은 보스템 솔직히 꿈도 안 꿔. 나는 보스템 같은 건 꿈도 안 꿔요. 난 리베까지만 생각했어요 사실. 아니 지금 아 잡신화 9개 있어요? 9개 있으면 맞출 수 있어. 예, 지금 당장 맞출 수 있어. 9개 있어요 잡신화. 그러면 은하 존버 해가지고 하나씩 맞출 수도 있겠네. 잡신화를 9개씩 사가지고. 아, 근데 36,000이네 와, 비싸긴 비싸다.
내가 잡신을 사서 가는 것보다 그냥 느긋하게 게임하다 포인트 모이는 이제 샷카트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갬플하다 모이면 그걸로 하나씩 하는 식으로. 아니야 솔직히 너무 비싸. 3억 6천인데? 너무 비싼데? 3억 6천 맞추려면 야 씨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냐? 일단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샷카트를 돌렸을 때 꽝이 이제 잡신화 안 팔린 잡신화 꽝이 떠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